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창립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싱가포르에서 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전기현 장로의 대표회장 연임을 확정하는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이 싱가포르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세기총은 전기현 장로의 대표회장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전기현 대표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표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장로로서는 처음으로 세기총 대표회장을 맡은 전기현 장로는 세기총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대표회장이 됐습니다. 전기현 대표회장은 세기총 위상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임명인 줄 알고요. 열심으로 우리 세기총, 더군다나 우리 750만 우리 세계 한인의 디아스포라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 그 말씀 전하는 거 또 주님 우리가 그 세상에 있잖아요. 복음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기총은 이와 함께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온 신광수 목사의 연임도 확정했습니다. 신광수 사무총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다문화 가정 초청 사역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기총은 다문화 가족, 이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이주민 가족들 초청하는 행사 갖고 이번 총회에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1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세기총회 창립 정신을 재확인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750만 한인 특보라 공동체와 함께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 일치와 연합, 교회의 순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세기총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해외 동포를 위해 3만 한국인 선교사를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세기총은 이와 함께 필리핀 지회장의 이문재 선교사를, 키르기스스탄 지회장의 장금주 선교사를, 싱가포르 지회장의 이승재 선교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세기총은 세계 복음화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연합을 위해 지난 2013년 창립했습니다. 세기총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세기총은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